안녕하십니까. 됐어! 진행자 장기영입니다. 2주 동안 잘 계셨죠? 이 대서 진행자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뭐 시청 많이 뭐 해주시나 모르겠습니다. 제 딸은 또 최선을 다하는데, 자, 별명 많죠? 자, 그래서 오늘 출조한 곳은 조금 무모한 도전이겠지만도 저수율이 거의 0.02% 정도 바닥을 쳤다가 지금 이번 비로 지금 만수를 기록한 대형 저수지입니다. 대형 저수지고 아마 고기가 있겠나 싶죠. 제 경험으로는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또 화이팅해서 또 사이즈 좋은 놈으로 꼭 대리만족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아, 저번 편이 조금 미미했습니다. 이제 배수가 진행되고 있고, 그 와중에 그나마 이제 월척급을 만났는데, 오늘 역시도 이제 배수는 진행되고 있고, 이제 상위에서 그나마 물이 짤짤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일단은 뭐 도전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무모한 도전 같지만도, 자, 일단 해봐야 됩니다. 지금 바람이 지금 터졌죠. 바람이 터져도 뭐 하여튼 간에 들이대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대물고는 도전.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우와, 이 빵이,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한 손으로 안 지진다. 야, 이 저수지 물이 없었는데, 야, 자, 영, 자, 30, 38.5 정도 나오네요. 아, 고기 좋습니다. 야, 고기 좋다. 화났다. 자. 자, 이제 상황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뭐 요즘 상황이 어떤지. 일단은 바람이 정면에서 붑니다. 맞바람이고, 일단 물은 좀 뒤집어졌어요. 물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일단 상황은 좋아졌습니다. 요거 우리가 또 촬영하기 전에, 제가 샀다 누르고 살짝 왔는데 이제 입질해가 한 마리 잡았어. 말이 좀 빠르죠. 자,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육초가 많이 자랐겠죠. 육초가 많이 자란 상태에서 이제 바닥 찾기가 조금 힘이 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주력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제 정면하고 우측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심대가 한 80에서 90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면으로 긴 데를 쳐서 이제 바짝바짝 붙여놨습니다. 바닥 찾기가 조금 힘이 드는데, 일단은 바닥만 찾으면은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좌측 부분 한 5대는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렇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살짝 입스팀 쳐서 수심 조금 더 깊은데, 한 5대는 보험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물이 확률 아닙니까? 대물 낚시가. 일단은 뭐 현재 물은 빠지고 있습니다. 예, 물은 빠지고 있는데 아마 저녁에는 물을 잠근다고 합니다. 잠그면은 다시 또 상류에서 물을 쫄쫄쫄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수위가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해봐야 되는데 일단 촬영 전에 한 마리 했죠. 일단은 고기 촬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마리 했는데 고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또 요놈보다 좀 큰 그렇지. 그렇지. 이게 뭐고? 이야. 제가 이거 참 오늘 골고루 합니다. 보이시죠? 에, 골고루 합니다. 골고루 해. 이거는 이거 외래 요정이 아니고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토종 남생입니다. 남생이기 때문에 요거는 빨리 놔주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입질 보고. 오늘 골고루 합니다. 진짜 골고루 해. 예. 이 혼방 이 오리지널 베스트에 이건 잡어가 없거든요. 우렁이하고 뭐 이런 거 외에는 부르질이 없는 베스트이기 때문에 긴장 바싹 했습니다. 진짜. 야, 이거 빨리 지금 놔주겠습니다. 냄새가 아이고. 자, 가거라. 야, 이건 뭐 이카노. 자, 이 낚시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야. 아. 지금 상황이 지금 딱 지금 12시에요. 12시인데 지금 논에서 지금 내일 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서 물을 뺍니다. 물을 빼기 때문에 상류에서 지금 조금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지금 바꿔놨어요. 긴 대를 쳤다가 조금 이제 골자리로 뻘물이 좀 내려오는 쪽으로 이렇게 낚싯대를 좀 당겨놨는데 역시나 대물인 줄 알았는데 잡어가 무네. 자, 좀 더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어렵다. 야, 이 시알이 야, 이거 지금 베스탕에 이게 지금 이 말이야 그리가 이게 뭡니까 이거. 근데 여기는 이거는 여기 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상류에 토종토가 있는데 토종토에서 아마도 흘러나왔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한 7시 정도 되겠다. 이거 잡아가 될 일이가 지금 이게. 아, 내 참. 비 온다. 자, 지금 비 옵니다. 비가 아침에 오기로 했는데 야가 안 맞네요. 어우, 좀 오는 것 같아요. 요거 비가 좀 그치면은 그때 또 낚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원래는 비 올 때는 입질이 잘 안 옵니다. 아, 자, 올라온다. 더, 그렇지. 그렇지. 어. 바람이 지금 엄청나게 붑니다. 지금 불어갖고 비바람이 오는데, 야, 차 또 찬다. 일로 온나. 찬다. 자, 콩이 무지. 야, 이 옆에 가만히 가가지고 이거.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 옆에 주로 감았네요, 지금. 옆에 주로 감았습니다, 지금. 야. 자, 공기 묻지. 오우. 야, 이거 정신이 없네. 이리 오세요. 오, 일로 오세요. 어디까지 가노? 아! 자, 공기 묻고 이제 옵니다. 자, 일로 온나. 자, 공기 묻지. 자, 물 뿜 뿜죠, 지금. 물 뿜죠. 예,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낚시하면은 대만 그냥 좀 들고 있습니다. 오, 여보세요. 아, 따빵 좋아. 자, 담았습니다. 자, 거기 오신다, 야. 한 30, 한 후반급 안 되겠나? 4전 안 될 것 같아요. 아, 빵 봐라. 야, 용 쓰는 거 보이죠? 자,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이야, 빵 보십시오. 우람합니다. 이야, 좋다. 착하다, 착해. 고마워. 자,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나 이 한 손에 안 지진다. 빵이 좋아가지고. 자, 영. 아, 요거는 37, 8? 에, 한 37.5 정도 되네요. 자, 우럭합니다. 자, 화내라. 자, 거기 좋습니다. 고마워. 좋습니다. 날이 거의 완전 새집니다. 현재 시간 한 5시 반쯤 됐을 겁니다. 지금 이게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 비가 저럭저럭 옵니다. 예, 서글프게 와요 지금. 대신에 지금 물색은 아주 우윳빛으로 아주 좋다. 예, 고려 보시면 됩니다. 예, 수위가 한 0.5cm 정도 풀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상 비가 좀 옵니다. 지금 이제 부슬부슬이 아니고 좀 옵니다. 좀 이게 비가 올 때는 입질이 없어요. 아침량 중요한데 이 울페스트에서는 아마 이렇게 좀 저럭저럭 내리다가 멈췄을 때 잘하면 입질 한번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때까지만 낚시하고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제 이게 비가 그쳐야 이 철수할 건데 지금 철수를 못해, 퇴근을 못해. 자, 비 그칠 때를 기다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앉아 있을게요. 운치 있습니다. 운치 있어. 지금 비바람 때문에 쫄딱 다 베렸습니다. 옷 다 젖었어요 지금 이게 상황 자체가. 아, 퇴근합시다. 요거 고기는 지금 바다 보여드리고 퇴근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일단 고기 보이면서 내가 또 자세한 거 몇 마디 또 드릴게요. 자, 이게 비가 올 때 마지막에 요 비가 와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에 요 잡은 사자 턱걸이입니다. 요게. 자, 고기 좋죠. 어이구야. 뭐 거의 뭐 도찐 개찐입니다. 저수율이 아예 0.02% 없는 저수지에 자 물이 차면은 이렇게 고기가 나옵니다. 자, 요거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자, 오자 되세요. 어허, 나도 웃긴데. 자, 이리로 가거라. 고맙다. 가거라. 자, 아, 이제 마무리 합시다. 아, 지금 비가 지금 또 엄청나게 옵니다. 또 이 바람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촬영도 힘들고, 고기는 뭐 기분 좋게 놔줬고, 어제 저녁에 상황을 제가 말씀 좀 드리자면은, 물이 지금 한 20cm 정도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도 저수율이 0.01%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만수죠. 물이 빠진 상태에서도 고기가 상탄을 탔다. 그리고 이제 논에서 이제 물을 뺐다. 그래서 흙물이 내려왔다. 흙탕물이 내려왔다. 그래서 아마 또 대리만족을 드릴 수 있게 근임을 주셨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제 생각에는요, 아마 저수율이 없다가 자 만수를 기록하면은 그 저수지 한 번 더 똑같이 저와 똑같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확률은 50대 50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다음 편부터는 또 이런 놈으로 꼭 대리만족 드릴 수 있도록 또 진행자 이 장기영 프로가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자, 데스 한번 외치고 마무리합시다. 퇴근해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비를 맞으면서 지금 엔딩을 찍습니다. 카메라는 소중합니다. 제 역시도 노트북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소중해요. 자, 데스 한번 외치겠습니다. 데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